이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 사계명, 섬김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계명을 통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 섬김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그 섬김의 대상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으로 섬기는 것이 맞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이나 어디에 있는 어떤 식의 형상도 내가 원하는 어떠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는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으로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말이 헛된 말, 빈 말, 입으로는 하는데 마음은 담기지 않고, 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다 뭐가 됩니까? 헛되게 되겠죠. 비어 말은 하는데 마음은 담기지 않은, 자,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계명을 통해서,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의 언어 전체를, 그래서 제가 섬김의 언어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언어를, 하나님을 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언어가 진실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진실되게 하나님께 전달이 돼야지 말로만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십계명 중에 네 계명을 하나님께 관한 계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섬김의 대상, 또 섬김의 방법, 또 섬김의 언어. 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지위고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전 세계에 사는 어떠한 사람도 하루에 하나님이 딱 24시간씩 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아주 실제적인 부분이에요. 사실 이 사계명은 우리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자,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시간 속에 어떻게 나타나질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면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라는 것이 반영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중요한 일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은 별로 시간을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제가 한 뭐 예로 들어보면, 자, 부부 관계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너무 바빠서, 일하느라고, 7일 내내 일하느라고, 나는 가족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7일 내내 만날 시간이 없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맨날 전화만 해. 사랑해, 허니. 자, 이 사람이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 맞을까요? 예.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말은 잘하는데, 말은 난 다 당신을 위해서 살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만나기를 너무 원하는데 너무 바빠서 단 한 시간도 낼 수가 없다. 말이 앞뒤가 참 안 맞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고 싶다면, 여러분의 삶의 시간 속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섬김과 하나님을 높임과, 자, 이것이 담겨지지 않는다면, 자, 어떻게 여러분의 사랑을 입증하겠습니까? 내지는 그것이 진실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서론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사계명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사계명을 무시하고 사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결코 올바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이 뭐 주일날 뭐 뭘 하지 말라, 또는 그냥 뭐 예배 참석해라, 이렇게 생각하실 부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포괄적인 우리 삶의 거룩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계명이 바로 이 사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맨 첫 번째로 안식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먼저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안식일, 그렇게 있는데 안식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건가? 이 십계명을 여러분 보시면 부정명령이 훨씬 많습니다. 여덟 개가 부정입니다. 그죠, 여러분? 말라, 말라, 말라가 여덟 개고, 기억하라, 공경하라 딱 두 개 있어요. 그 4계명과 5계명입니다. 그쵸? 예, 나머지는 다 부정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4계명이 또 독특한 것은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그 말은 뭐냐 하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안식일을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얘기하면서 잘 기억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죠.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잘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식일은, 여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어봤지만, 시내산에서 만드신, 제정하신 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에서부터 근거합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 엿새 동안 힘써 내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자, 보십시오. 아주 기본적으로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를,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 일주일이 얼마입니까? 일주일 7일이에요. 달력을 보면 항상 월화수목금토일, 아니면 주 월화수목금토일, 자, 이렇게 7일로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비단 기독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이 7일의 질서를 만들어셨을까요? 우리는 10진법을 쓰잖아요, 여러분. 숫자 할 때 1, 2, 3, 4, 5, 6, 7, 8, 9, 10. 컴퓨터는 2진법을 씁니다. 0, 1, 0, 1. 자, 근데 왜 7, 그렇게 따지면 7 주기로 돌아가도록 하는 거,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이 패턴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패턴이 그렇습니다.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 이거 계속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상호 보관적이에요. 여기 안식일에 관한 말씀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랬습니다. 6일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은 저주로 온 게 아니에요, 노동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아담에게 이마에 땀이 흐르고 또 가시와 엉겅퀴가 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노동 자체는 사실 신정한 거예요. 타락 이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스리고 번성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6일 동안 힘써 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또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7일자가 꿀같이 단 휴식이 오는 거예요. 팬데믹에 많은 분들이 일을 못하고 거의 갇혀있다시피 했죠. 보통 바쁘게 돌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얼마나 휴식이 참 그립고, 아, 좀 쉬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원인데, 근데 강제로 쉬어보시니까 어때요? 결코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예, 편하지 않습니다.
이게 상호보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휴식이 정말로 휴식이 되는 거지. 맨날 노는 사람에게 하루 더 놀아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겨운 하루가 더 있을 뿐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6일 동안 충성되게 일하고 그 다음에 하루를 푹 쉬고 그 다음에 다시 에너지를 회복해서 다시 또 일을 하는, 자, 이러한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창조 질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도 사실은 부분적으로 사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학생들은 열심히 가서 공부하고 또 일하시는 분들은 직장 생활 가서도 그 일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시는 게 중요해요. 아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뭐 시간 때우자 이런 자세로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하셨으니까 충성되게 일하십시오. 힘써서 일하십시오. 그래서 자 그렇게 잘 열심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일은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한 자 그 날을 할 때 우리가 참으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 이게 비단 일하고 쉬고 하는 것이 자 일주일 우리가 사이클을 통해서도 그렇고 사람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특별히 일만 하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이런 뭐 전기불처럼 한번 켜놓으면 계속 켜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일을 해도 어떻습니까? 보통 뭐 법으로 돼 있지만 8시간 뭐 좀 더 하기도 하지만 이래서 한 8시간 정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자는 시간이 보통 한 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한 뭐 8시간 정도 또 자야 됩니다. 뭐 7, 8시간 뭐 좀 더 덜 주무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휴식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루를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휴식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잠 하루만 설쳐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다음날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열심히 일할 수 없습니다. 잘 집중도 안 되고 졸음 오고 막 어지럽고 뭐 그럽니다. 하루만 잘 못 자도. 자, 그래서 이 일하고 쉬고 또 잘 쉬어야 잘 일할 수 있고 또 잘 일해야 또 잘 쉴 수 있고 자, 이게 굉장히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러한 원리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자 반드시 쉼이 중요하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자 어떤 하루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길고 많은 일을 했다. 그러면 저녁에 다른 것이 생각 안 하고 그냥 딱 자고 싶다 해가지고 그냥 여러분 바로 누워서 아주 그냥 푹 주무시고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아주 개운하게 일어나서 그 다음날을 시작할 수 있는 자, 이러한 이 일하는 것과 쉼, 이 잘 밸런스가 맞아야 여러분의 건강이 유지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의미가 있게 되듯이 그래서 이제 이 밸런스가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여러분 요즘에 이 편의를 위주로 편한 것을 위주로 세상이 가다 보니까 요즘에 대부분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합니까? 7일? 24시간 쉬는 게 없어요. 그냥 계속 편의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자 이러한 세상이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클이 없어져요 이제는. 그래서 편해지긴 했죠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뭐 몇십 년 전에 비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삶이. 몸이 편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대부분 기계들이 대신해주고 뭐 컴퓨터가 대신해주고 자 이러한 굉장히 편안한 가운데 있는데 진짜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다고 여러분 편하세요? 마음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피곤하면 사실은 잘 자고 일어나면 몸이 개운해지고 회복이 되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 피곤한 사람은 어떡할까요? 영혼이 곤고한 사람은 어떡할까요? 자, 이 문제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계명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뭐냐면 우리 인생이 몸도 일하고 쉬고 해야 되듯이 우리의 영혼의 진짜 안식은 어디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피곤한 사람은 어떡할까요? 자, 오늘 예배로의 부름에 예수님의 말씀 인용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들이요, 뭐 5스타 호텔로 가십시오. 아니면 좋은 휴양지로 가십시오. 자,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자신에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은 그래요, 잠을 자면 회복이 될 수 있고, 하지만 영혼의 피곤함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자, 솔로몬이라는 왕이 여러분, 과거에 많은 뭐 이스라엘 역사에 빛나는 그러한 많은 것을 가지고 또 지혜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봤다 그랬어요. 뭐 먹고 싶은 거 먹어보고, 뭐 짓고 싶은 거 다 지어보고, 건물도 멋있게 올려보고, 땅도 정복해보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결론이 뭡니까? 전도서에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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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이런 일들을 살펴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친 짓이라 그랬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힘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육신은 안락해지고 편해졌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안식을 못 얻습니다. 어디를 가도 아무리 편한 뭐 휴양지를 가고 좋은 음식 먹고 육신에 좋다는 모든 걸 많이 누려봐도 우리 영혼의 양식을 못 얻으니까 참 피곤해요. 피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피로감이에요. 이게 단순히 육신의 피로에서만, 육신은 많이 편해졌다니까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할머님들이 빨래할 때는 이 추운 겨울에도 얼음물 깨고 방망이로 빨래하시던 그런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 나무 주워다가 가마솥에 밥하던 그런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노동의 양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요즘에 다 기계가 해주지 않습니까? 빨래는 세탁기가 하고 밥은 밥솥이 하고 길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차 타고 다니고 차가 다 모셔드리고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고 얼마나 편해요 옛날에 비해 생각해보면. 자, 근데 편하지 않아요. 왜 안 편합니까? 육신의 방법으로 우리는 안식을 못 누리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이 앞으로 얼마나 더 편해져도, 뭐 손가락 하나만 안 해도 모든 게 다 편해지는 세상에 와도 우리의 영혼은 결코 쉴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그래요. 우리의 육신은 쉼을 얻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의 안식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사실은 사계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이 진짜 쉴 곳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 안 하셨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교회로 오라. 그럼 교회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미안하지만 물론 교회 안에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만 자동은 아니에요. 이 여기 안에 들어왔다고 모든 사람이 다 안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만 안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에 대한 갈망,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자체가 사실은 그래서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저희가 수고를 그치고 쉬리로다 그랬습니다. 진짜 안식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은 피곤해요. 세상은 뭐가 많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많이 피곤하게 만들지만 진짜 영원한 안식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이 기본적인 구도, 이 세상은 수고가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사망이 있는 곳이지만 그러한 모든 것이 없는 영원한 안식이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입니다 여러분. 자, 그것까지 가르치고 있는 게 이 사계명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심오한 신앙의 원리를 제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사계명을 지키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엽적인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집착하고 있어요. 뭘 해야 되는가? 뭘 어겨야 되는가? 물론 뭐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 있는 질문일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뭐 그 문제는 따로 제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단 원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참다운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많이 공격했던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딱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쉽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니라.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은 주님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이 사계명도 뭐 지엽적인 뭘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예, 뭐 좋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넘어갑니다. 자, 사계명에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습니다. 거룩. 자, 거룩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읽었습니까? 성도. 성자가 뭡니까? 거룩할 성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십계명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섬길 것인가라는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단은 자 여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자 엄밀한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주일을 거룩하게 지십시오 이렇게 하면 아 그러면 안식교인들처럼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토요일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네, 오늘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토요일이 아니에요. 아 그럼 이게 이 사계명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신학자들 안에서도 사실은 의견이 갈라집니다. 이것을 상관없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요즘에. 안식일은 안식일이지 우리가 무슨 안식교인이냐? 우리가 무슨 유대인이냐? 왜 사계명을 가지고 자꾸 뭐라고 하냐? 이렇게 사계명과 연관성을 그냥 도덕적인 부분에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근데 사실은 장로교의 거의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분명히 거기에 나와요.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할 시간은 없는데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주일은 기독교인의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연속적인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계명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 구약에 명령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일이 안식일에 관한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그 영적인 모든 의미를 다 담고 플러스 알파까지 돼 있어요. 사실은 그게 바로 주일의 의미예요. 자, 그게 뭐냐면 오늘 여기도 나왔지만 안식일 속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가 담겨 있죠. 신명기 5장에 보면은 거기도 이제 십계명을 다룰 때는 거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구속한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창조주로서 명령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구속. 죄 가운데서 종살이하던 우리들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 그 구속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안식일의 두 가지 정신인데 자,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창조하신 창조주이기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타락한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인생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자, 그날이 주일입니다.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그 이날은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부활절에도 살펴보고 우리 성경에서도 여러 번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주님이 이 구속을 완성하시고 승리를 선포한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 모세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구속을 베풀어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를 찬송하며 그를 예배하며 높이는 날입니다. 이게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그 안식일에 관한 모든 것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주님의 승리, 부활의 날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일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모르는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어떤
전혀 모르는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다가 아 주일에 어쩌고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알아차립니다. 아 이분이 나하고 같이 우리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그죠? 여러분의 삶에 주인이 있습니까? 자,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 3계명에 우리 신앙의 고백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언어 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의 삶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부활을 믿고 또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진짜 주인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안 믿는 사람 앞에 가서도 여러분 아 주일날 나 교회 가고 아 주일이라고 왜 얘기 못하세요? 아 일요일, 썬데이 아 꼭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 자체가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주인이 있습니다. 나는 주인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또 이 주일은 주님이 정말 주인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 말 할 때마다 의미 없이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 고백을 담으세요. 나는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또 그 주님이 예배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고 높여지시고 그 안에서 내가 진짜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날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그게 주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그 주일이라는 말 안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자꾸 뭐 일요일이 나오고 썬데이가 나오고 그러시면 좀 그거부터 바꿔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 속한 사람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언어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세상을 향해서 부끄럽지 않게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그를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나는 주일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날입니다 라는 것을 그 짧은 두 단어 그냥 한 단어죠. 주일이라는 그 말 속에 함축해서 여러분 고백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실제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개념.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타락한 우리를 다시 구속하신 그 주님께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 이게 바로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별에 대한 개념, 이 구별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따로 뛰어나야 돼요, 여러분. 전용 이런 게 있죠, 여러분. 미국에 비행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 없이 많은데 그 중에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한국말로는 대통령 전용기, 영어로는 에어포스 원. 자, 그거는 대통령만 타는 거예요. 뭐 이 사람도 타고 저 사람도 타고 다 타는 비행기 그냥 대통령이 탄다. 이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자,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뭐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쓰고 이 사람을 위해서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다 하면서 그냥 남으니까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하세요? 이게 구별입니까? 이게 거룩이에요? 하다가 남으면 찌끄러기나 드리는 게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전적으로 그날은 주님만을 위한 그 시간은 주님만을 위한 시간이 있어야 그게 거룩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참 많은 맹점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지금 트렌드가 그래요. 주일 얘기하면 인기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7일이 다 똑같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거룩하게 하셨고 이제 주를 위해, 왜 주일날만 예수님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냐? 7일 내내 주를 위해 살아야지. 맞습니다. 예, 신학적으로 옳은 말이에요. 여러분 7일 동안 사셔야 돼요. 주를 위해서. 어느 날도 월화수목금토일 어느 날도 주를 위하지 않는 날이 있어서는 사실은 안 돼요. 맞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주님께 구별하는 시간이 없다, 이건 사실은 사단이 자꾸 우리를 궤변의 논리로 속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아, 뭘 기도 시간을 따로 기도도 하냐, 새벽 기도는 왜 하고 뭐 따로 기도회는 왜 하냐, 나는 항상 기도한다,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나는 기도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어떤 분이 이분이 진짜 7일 24시간 기도하는 분일까요? 아니면 기도 안 하는 분일까요? 후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마귀가 이런 말장난으로 우리를 많이 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검도를 배운다고 칩시다, 여러분. 검도를 배우면 막 이렇게 처음에 뭐 나무칼이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데 처음에는 많은 훈련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도사들은 뭐예요? 신문지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무술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죠? 자, 근데 그러니까 뭐든지 다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수가 된 사람한테는 별로 구변이 없어요. 이게 무기인지 아닌지 칼인지 아닌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익숙하니까. 뭐든지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훈련은 처음부터, 자, 제가 역설적으로 얘기할게요. 일주일에 168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루 24시간을 곱하기 7하면 168시간이에요. 168시간이라는 시간을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셨는데, 자, 이 주일 예배 1시간 168분의 1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없는 사람이 나머지 167시간을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말이 믿기세요? 앞뒤가 맞습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서 단 10분의 기도 시간도 낼 수 없는 사람이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산다는 말이 믿겨지세요? 우리가 이걸 속는다고요. 7일을 다 거룩하게 맞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십시오. 또 궁극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훈련이에요, 삶은. 자, 이게 이제 세 번째 포인트로 바로 넘어가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남겨준 것은 거룩의 훈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성도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는 것은 훈련이에요, 여러분. 무엇에 대한 훈련이냐? 거룩에 대한 훈련이에요. 또 하나님께 구별하는, 자, 그러한 훈련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한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이 주일을 잘 지키는, 요즘의 개념은 어떡하냐면 그냥 일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드리면 주일 지켰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168시간 중에 1시간 와서 예배하면 나는 제일 다 지켰다 이렇게 생각해요. 과연 그게 맞을까요? 과연 그게 하나님이 이 계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뜻일까요? 자, 그래서 이 거룩의 훈련을,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 4계명 무시하는 사람, 저는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드려지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미안하지만 거짓일 수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속일 수가,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좋은 신학적인 명제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훈련이에요. 주를 위해서 구별하는. 자, 구별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이걸 의무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 이 큰 구도에서 봅시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연인이 결혼하게 되는 과정을 여러분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호감이 가고, 아, 그래서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 아, 차라도 마십시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어떻게 해요?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도 통하고, 또 감정이 좋고, 아, 그러니까 자주 더 만나게 되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아, 우리 그냥 우리 삶을 나누는 부부가 됩시다. 자,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게 이게 맞는 거죠.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만나서 우리가 한번 사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어때요? 말이 안 통해요. 그리고 시계를 봐야 돼. 뭐예요? 재미가 없어요. 만나는 시간이.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답은 여러분도 다 아실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를 믿는 사람의 신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예수님을 사귀어가는 연애의 시간입니다. 이걸 규례로 따져가지고 뭘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이 정말 여러분과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 남편이라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예배 시간이든 또는 기도의 시간이든 아무튼 주님께 구별되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이 연인을 만나는 시간은 어때요? 즐거워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이 관계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 말처럼, 이거 도전이에요. 제가 실제로 꽤 오래된 일이지만 성경 공부하면서 어떤 분이 질문한 말이에요. 성경에 가면 뭐 하나요? 그랬더니
종교가 하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거밖에 안 해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요, 저는. 한 시간 전 예배 견디기가 힘든데. 예, 웃기는 얘기인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천국 가서 계속 주님과 더불어 사귀고 해야 되는, 주님을 얼마나 아시고 주님이 정말 여러분의 남편이고 그와 더불어 살아야 되는 기쁨과 감격이 있기는커녕 오히려 지겹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나오지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이게 원래 결혼하는 사람의 심정 아니에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부가 그런 설렘이 있고 같이 살고 싶은, 신랑과 함께하고 싶은, 자, 그런 열망이 있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관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억지로 나 만나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납시다. 한 시간씩은. 일 악물고 만나가지고, 아니면 아이, 오늘은 바쁘니까 이번 주는 스킵합시다. 아, 뭐 이렇게 하니까 이 관계가 이거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 이 주일은 단순히 여러분이 규례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알고 사귀고 그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그 소망을 확인하는 날이고, 그 소망으로 자, 이 피곤하고 가련하고 곤고한 세상 속에서 무거운 죄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안식,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 날이 주일이고, 그 중에서도 핵심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뭐 한 시간 예배 시간 출석 끊고 가면은 자기 할 일 다 한 걸로 생각하는, 자, 이런 개념 속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훈련을 받고 얼마나 그리스도와 더불어 행복한 삶을 천국에서 살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도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계명은 굉장히 저와 여러분에게, 저도 평생을 사실 뭐 사계명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다 못 지켜요. 또 뭐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모순이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온전히 주의를 지킨다, 뭐 사실 우리에게 가능한 영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도대체 신앙생활을 무엇을 위해서 하고 또 왜 하고 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종교의식을 행하러 이 시간에 한 분 나오고 또 주의를 한번 지킨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정말 이 주님을 위해 구별하여 드리는 날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더 구별해 드리고 싶잖아요. 만나도 만나도 더 그립고 더 만나고 싶고 더 함께 있고 싶고, 자,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루를 드리는 것, 7일 중에 하루를 드리는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즐겁고 기쁘고 기대되고 기다려지고 소망이 돼야 되는 게 건강한 관계를 가진 사람의 마음이에요. 요즘에는 거꾸로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온전히 놀라고 예배까지 토요일로 가요. 토요일날 예배 바치우고 주일날을 온전히 놀자. 이게 웬 궤변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의를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아니하면, 자, 이걸 규례로 보면 여기 이게 엄청난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여기 뭐 발을 금하여 오락을 행하지 않고, 뭐 재미있는 거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 또 내 길로 마음대로 다니지도 말라, 내 길로 행하지 말고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라. 자, 이걸 다 율법적인 계명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정말 숨 막히는 것 같이 여러분 느껴질 수 있는데,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계명은. 뭘 하지 말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포인트가?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일주일의 시간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어느 시간일까요? 일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TV 보는 시간?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시간입니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갈망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나머지 시간, 일할 때도 아, 빨리 일하고 가서 만나야지. 자, 그 소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쁨 속에, 그 위로 속에. 자, 그렇게 살아가다가 만나서 너무나 기쁨을 누리고
아, 좀 더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살자고 결혼을 하는 건데, 자, 우리의 신앙 생활이 그래서 이렇게 훈련받아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셨는데,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귀어 나가고, 사귀면 살수록 더 사귀면 사귈수록 더 사랑스럽고 더 깊은 은혜와 더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면서 그 나라에 가서 누릴 기쁨과 안식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의 기쁨이요 특권이요 세상은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안식을 회복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살리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저희와 같이 부정하고 자격 없는 죄인들을 구별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토록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 저희가 주를 위하여 드리는 것은 너무나 인색하고 너무나 보잘것이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저희를 위하여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과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저희들이 저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와 더불어 사는 더불어 함께하는 그 시간이 저희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저희들의 삶의 목표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